우리 구독자님께서 해외에 계시느라고 빈 집을 저에게 한 5일 정도 빌려주셨는데, 이제 오늘 드디어 잘 있다가 나가는 날이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살짝,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뭐 IH나 뭐 키친 같은 것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지만은 제가 굉장히 높게 사고 싶었던 것들. 일단은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방 여기 작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뾰로롱. 여기 일단은 혼자서 잘수 있는, 방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여기 이제 주방인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토일렛은 제가 할 말이 많으니까 조금만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그리고 거실. 여기서 많이 작업했었고요. 편집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변기는 안쪽에 있지만은 이 세면대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세탁기 뒤쪽에 있지만은. 그리고 좋았던 게 이제, 띠딩띵띵띵 다섯 개 어떤 이런 전구 요 앞에 서 있으면 잘생겨 보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자신감을 뿜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명 세팅 좋았고요. 그 다음에 밖에 지금 베란다가 굉장히 큰데 지금 이따가 보여드리겠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이제 방 안방이라고 할까요? 무려 여기에 일하는 아주머니 지금 와 계시고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예, 여기 방에 지금 더블 침대가 두 개가 있죠. 둘둘 잘 수 있고요. 굉장히 어떤 인테리어 저는 굉장히 이쁘게 잘 꾸며 놓으신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는 한샘 제품들을 많이들 사용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나가볼게요. 여기 나가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끝장나거든요. 이거 보세요. 이중으로 굉장히 튼튼하게 방음도 여러 보자고요. 뾰로롱. 일단은 이게 조금 높기는 하지만 자 이거를 신으면 잠깐 큰일 났다. 여러분 어저께 비가 왔는데 아이고 물을 머금고 있었구나. 아이고 너무 차가웁네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제가 움직이지 않고 대략 요 정도만 나가지 않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굉장히 조용합니다. 어쩌자면 굉장히 조용한데 요런 느낌. 어제 비가 와가지고 조금 날씨는 선선한데 뭐 그런 느낌. 발 시려가지고 빨리 들어가야겠네요. 다음으로는 제가 그리고 너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집 할 때 꼭 배워야겠다 싶은 것들이 뭐냐면은 바로 이 화장실인데요. 화장실에서 뭐가 나는 좋았냐면 여러분 그 한국은 보통 여기를 타일을 엄청나게 많이 쓴단 말이에요. 여기도 그렇고 근데 일본에 있으면 이 바닥재질 정확히 뭐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플라스틱 느낌이어가지고 겨울 같은 때 발을 디뎠을 때 차갑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물이 이게 굉장히 잘 마릅니다. 뭐 재질은 뭔지 모르겠는데 물이 굉장히 잘 말라가지고 일본에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이 욕실 바닥이었는데 구독자분이 인테리어 공사를 좀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비행기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뭐가 마음에 드냐면 일단 일본하고 이것도 똑같아요. 리모컨이 옆에 달려있어가지고 꼭 옆에 뭐 옆에 달린 버튼들도 나쁘지 않지만 옆에 다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뭐 가장 좋았던 건 뭐냐면은 똥을 싸고 나서 일어났을 때 그냥 나오기만 하면 돼.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 같은 경우 그냥 걸어 나와버립니다. 똥 싸고 바로 나와버려요. 그럼 지가 알아서 물을 내려줍니다. 마치 영화에서 죽은 줄 알았던 악당이 뒤에서 막 꿈틀꿈틀거리면서 뒤에서 주인공 다시 쏠려고 할 때 주인공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총으로 다시 그냥 확인 사살을 해버리는 그런 장면 많지 않습니까? 나는 마치 내가 그런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뒤도 안 돌아보고 똥 싸고 그냥 바로 나와버립니다. 물론 휴지로는 닦고요. 바로 나와버리면 얘는 그냥 팍 하면서 물 내렸는데 그게 난 너무 좋더라고. 나는 꼭 그거 되는 변기 나중에는 사고 싶어요. 귀렀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남는 집 있으면 또 주셔도 제가 뭐라고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곳은 홍대 입구 초역세권에 하룻밤 16,000원짜리 근데 쉐어하우스라서 여기가 공용 거실 겸 키친이고요. 다른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에는 화장실이 있고 여기에 이제 스텝이 살고 있고 여기가 저희 방이거든요. 하룻밤에 16,000원. 뾰로롱. 여기에 또 유튜버 한 분 앉아 계시고요. 자기 영상 지금 편집하다가 잠깐 쉬고 계신데 이 친구가 싸서 예약을 해준 것 같은데 여기가 반지하입니다. 사실은 저기를 보면 이제 사람들 발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어떤 높이인데 춥지는 않아요. 굉장히 따뜻하고 나쁘지 않아. 솔직히 들어오면서도 갑자기 아니 이런 데가?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입구보다도 일단은 방에 들어오고 나니까 나쁘지는 않습니다. 홍대 쪽 동네도 조금 체험을 해볼 겸 저희가 여기서 한 일주일 정도 지금 머물렀는데요. 이제 슬슬 이제 짐을 정리하고 나갈까 하는데 뭐 이 정도예요. 그래서 뭐 룸투어라고 할 것도 없죠. 이게 룸이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요즘에 이제 뭐 물도 사가지고 놓고 여기서 뭐 작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작업을 한다든지 뭐 주변에 카페
카페 뭐 이제 싼 데 가가지고 작업하고 그러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뭐 여기에 이제 뭐 발 디딜 틈이 거의 없어요. 아유 미안해 미안해. 아유 몰라서 미안해. 발 디딜 틈이 없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멀티 충전기를 제가 솔직히 뭐 이렇게 침대 위에다 뭘 올려놓고 자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번에 좋은 점을 발견했어요. 겁나게 따뜻합니다. 차다가 왜왜왜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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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끈따끈해서 어 이거 뭐가 이렇게 침대 위에 따끈따끈하지 해서 보니까 이거 멀티 충전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패드로 애니메이션이나 보다가 충전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쪽 보시면 이제 자다가 좀 더울 때가 있어. 오히려 더울 때는 여기에서 이제 문을 살짝 열면은 예. 반지하. 반지하의 특징 아시죠 여러분? 아침 뭐 10시, 11시까지 논스톱으로 잘 수가 있습니다. 빛이 안 들어가지고 그냥 세상 모르고 잘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체중계는 왜 가지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맨날 체중 체크한다고. 뭐 이런 지금 느낌으로 살았었어요. 요번 주는 홍대 입구 주변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이 방 꾸미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잠깐만 이쪽으로 오실래요?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또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리 가세요. 안녕하세요.